명동 아름다운 책과 박철희 원장은 환자는 하나님의 세포라는 생각으로 선교와 나눔을 실천합니다. 업무적 한계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직업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거룩한 소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박철희 원장을 송승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명동 아름다운 치과 박철희 원장은 임플란트 임상 경력 1만 회 이상의 대단한 기록 보유자로 기러기 아빠란 외로운 자리를 의료 선교로 채우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인문학을 원했으나 집안 뜻에 따라 치과 의사가 된후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성공에 대한 욕심과 즐거움을 좇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쳐갈 때 신앙을 가져보라는 주변 권유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대학교 오면서부터 이제 한 20년 이상을 떠나 있었는데 의사 생활하면서 특히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한계 상황에 많이 부딪혔어요. 제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겁고 진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세상 살면서 힘든 부분들을 다 맡길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세속적 삶에서 의미를 구했으나 더 허황할 뿐. 목마름에 애가 탔고 방황의 순간에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굳어진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그 기독교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면서 그때 합류하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개인 치과를 하다가 같이 합류하게 되고, 만일에 이게 내가 올바른 선택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병원을 다시 살려주실 거고, 굉장히 병원이 다운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셨는지, 6개월 원했던 목표를 한 3개월 만에 채워주시고. 명동 아름다운 치과는 영리가 아닌 선교가 목적입니다. 선교 치과였음에도 제대로 이익을 감당치 못해 3년 만에 문을 닫는 불운을 겪었으나 현재 회복 중입니다. 교회 및 교계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선교사와 평신도, 취약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철희 원장은 몽골에서 온 의료진에게 임플란트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병원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목사를 돕는데 사용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그 의료 사역은 의료 기술로 가지고 의료 봉사도 할수 있지만은 캄보디아하고 몽골 의사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은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임플란트 해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 나온 수입을 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지원을 할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싶고. 박철희 원장은 세상 의지와 향락을 등진 채 주만 바라보는 순례자 삶을 닮기 원하며 이기심을 내려놓고 순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